오늘은 BT21 컨셉으로 다이어리를 꾸며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물은 시즌 그리팅 다이어리예요. 시즌 그리팅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 다이어리로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BT21 일러스트를 조금 두꺼운 종이에 인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종이를 제가 미리 좀 잘랐는데요. 이렇게 좀 두꺼운 종이에 인쇄를 한 일러스트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데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데코에 사용할 굿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냥 먼지 속에 쌓여있던 굿즈를 하나 또 과감하게 사용하려고 하고요. 이 이미지도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나오더라고요. VT 코스메틱 전국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구글에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엽서가 없으신 분들은 그 이미지를 인쇄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BT21 메모패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어울리는 마스킹 테이프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일반적인 스티커들 몇 개도 같이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과연 제가 이것들로 어떻게 다이어리를 꾸밀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먼슬리부터 채워볼 건데요. 역시나 챙겨야 할 떡밥 일정들을 먼저 표시를 할게요. 엄청 중요한 날이니까 좀 특별하게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뜯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 3월엔 또 중요한 날이 있죠? 그동안 바쁘다고 미뤄뒀던 병원에 3월달에는 꼭 가야 될, 꼭 갈 거니까요. 이쪽에는 꼭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죠, 완료하는 것들은. 또 군데군데 비어있는 부분을 꾸며볼게요. 이번엔 마스킹 테이프를 써볼 건데요. 이렇게 떡밥 일정을 채웠으면 이제 이 위에 개인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정들을 적어볼 건데요. 요 얘가 좀 허전하니까 이 위에를 좀 꾸며볼게요. 글씨를 써서. 뭐 3월에 제 목표를 한 줄로 얘기하면 유튜브를 열심히 올리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진짜 스티커를 아끼지 않고 쓰기로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올리자 다짐하는 말 옆에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 하나, 아끼는 스티커를 딱 붙여주면 왠지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써놓고 제가 아끼는 스티커를, 귀여운 거를 아낌없이 붙여줍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모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붙이고 기분이 엄청 좋아졌으니까 하나 더 붙일게요. 와, 네, 3월에 목표를 쓰고 이렇게 꾸며보니까 되게 갑자기 모든 일이 다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귀엽다. 이렇게 먼슬리를 꾸며봤어요. 여기 이제 하나씩 채워가면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뒷장을 꾸며볼 건데요. 저번에 꾸몄던 거 뒤에다가 이제 이어서 꾸며볼게요. 여기에 제가 회심의 준비물인 이 전국권의 귀여운 엽서를 과감하게 써볼 거예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다음에 할 일은 인쇄한 이 일러스트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잘라줄게요. 스티커로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인쇄를 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계속 보다 보시면 제가 왜 스티커로 안 붙이고 이렇게 인쇄를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인쇄한 것들을 가위로 다 오렸어요. 일단 전국권을 여기다가 붙이기 전에 배경이 조금 허전하니까 이 떡메모지를 몇개 사용할게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오로라 같이 구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릴 수 있게 구름 모양으로 결을 살려서 이렇게 좀 찢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전국권 뒤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렇게. 약간 느낌 있죠? 그다음에 여기다 뭘할 거냐면요. 아까 자른 쿠키를 하나씩 붙일 거예요. 진짜 귀엽죠? 진짜 귀엽다. 약간 더 앞에 있어서 얘가 더큰 거예요, 지금. 혹시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어요? 이 뒤에 뭘 붙일까요? 짠! 이렇게 초창기에 쿠키를 붙일 거예요. 전국군이 눈부터 그려서 얼굴, 그리고 전국군이 직접 그린 쿠키가 점점 이제 변화하는 모습인 거죠. 네, 쿠키의 성장기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무슨 미술 시간 같은데 진짜 예쁘죠? 근데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좀 허전한 부분을 글씨를 쓸게요, 이제. 와, 잘못 썼다.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끝났어요. 이렇게 2페이지가 완성됐어요. 이 옆 페이지는 쿠키 카드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 일러스트를 크기별로 지금 인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크기에 맞는 걸 하나 골라서 자를 건데요. 이제 이 큰 쿠키를 한번 붙여볼게요. 쿠키가 뭐 하는지 지금 궁금해하는 형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렇게 인덱스 페이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귀여워. 지금 이렇게 쿠키가 뭐 하는지 궁금해하는 형들이에요. 완전 귀여워요. 쿠키 다이어리 꾸미기가 완성됐어요. 짜잔. 얘가 포인트인데요. 쿠키로만 꾸몄는데 여기 지금 슈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을 알리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 저의 다이어리 꾸미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시즌 그리팅 한번 열심히 써보시면 되게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